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 강의가 열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VLLO 블로우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짤막하게 실제 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를 끝났을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직접 촬영한 영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한권 소개하는, 짤막하게 찍은 책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 달에 출판사 책이 한권 나온 게 있는데, 이 영상 찍는 김에 찍어서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그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제가 출간한,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한번 찍었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자 본인이 필요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시는데, 보통 이런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뭐 동네 산책을 한다던가, 또는 뭐 내가 한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브이로그를 꾸준히 찍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예, 꽤나 찍을 만한 것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한번 꾸준히 예, 지속적으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시는 것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꾸준히 시리즈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한 2주 전쯤인가 갑자기 예, 전자드럼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자드럼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드럼을 칠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참에 드럼을 좀 배워볼까 싶어서,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예, 오늘이죠. 오늘 오후 예, 저녁에 예, 이 강의가 끝나고 저녁 때 드럼을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재미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 조만간에 전자드럼을 한 세트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드럼 뭐 언박싱, 예, 개봉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팅하는 거, 그리고 드럼 연습하는 과정들을 꾸준히 찍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 영상을 시리즈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예, 분명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 먼저 촬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밑에 보이는 요거는 이 삼각대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예,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 요게 지금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서 높이 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높이 조정하지 않고 그냥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서 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살짝 보이는 요게 이제 책이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예, 이렇게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제 모습을 찍는 것보다는 책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을 좀 꺾어서 아래쪽에 책을 놓고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된 내용이 요거 이렇게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 찍는 모습을 살짝 찍은 건데, 이거는 뭐 실제 영상 제작하는데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만든 이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찍은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어떤 영상이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책을 읽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이후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한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찍었는데,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영상의 길이가 1분 38초, 2분 45초, 2분 22초 이렇게 됩니다. 요세 개의 영상을 가지고 한 편의 영상을 만들 건데, 자,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사진 찍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는, 저는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요 사진을 가지고, 요 영상이죠.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인트로 맨 앞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낭독하는 영상이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인사하는 영상이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겠죠?
그런 순서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로우를 한번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 누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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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확인 누르시고요.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의 경우에는 16대 9의 비율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영상 배치도 일단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예, 다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느냐면, 지금 이첫 번째 영상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 영상도 그렇고, 저를 찍은 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뒤에 이 여백이 남죠. 얘네들은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화면을 좀 키우고 위치 조절을 해서 이 여백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쭉 움직여서 이 상태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런 선택하신 다음에 확대를 살짝 하고요. 손가락 두 개로 벌리면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위치도 좀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확대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될까요? 살짝 얘네가 놓겠습니다. 아, 나 채로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건 지금 여기인데, 책을 찍기를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거꾸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대로 그냥 두는 방법도 있겠고,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돌려서 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게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책을 읽는 모습이 중요하지만, 일단 카메라가 이 역으로 역방향으로 찍혔기 때문에, 실제로 찍다 보면 이런 경우에 종종 발생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 앞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내 쪽에서 찍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과 같은 방향에서 카메라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촬영할 때 위치가 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었는데, 그냥 역방향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이 빈쪽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똑같은 방법이 있겠죠. 확대를 좀 해서. 왜냐면 사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여백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그 위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최대한 여백이 보이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수의당 대표 김정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자면, 앞에 인사하기 전에 위치 왔다 갔다 이런 부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좀 없애줄 건데. 자, 일단 정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두 손가락을 다 벌려서 확대를 좀한 상태에서 요쯤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 라인들, 여기 보니까 점점 보이는 게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점으로 찍힌 거는 거의 묵음인 거고, 위아래로다가 이렇게 진폭이 보이는 부분은 이제 오디오가 보이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오디오가 시작되기 직전에서 요쯤에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각도도 좀안 맞고 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요쯤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를 텐데, 자르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서 분할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나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건 불필요한 거니까 삭제 버튼 누르시게 되면 되겠죠. 삭제. 그러면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도서출판수의당 대표 김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개념의 인문학. 이게 지난 8월에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사실 뭐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뒤로 나앉아서 위쪽에 너무 여백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영상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요쯤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출간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원래는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기 위한 출판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책을 출간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신 이 책을 집필하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책을 집필하신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출간하신이라고 말을 했던 부분 잘라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분할 다시 플레이해서 이 책을 출간하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할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은 삭제 다시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신 작가 박창산 작가께서는 사실 종이책 출간을 되게 원하셨고요. 물론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전자책만 나오는 것보다는 또 종이책으로 같이 출간되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출간을 했냐면 P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해서 자, 여기서도 지금 제가 출간을 했냐면 PO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POD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안 적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은 화면 한쪽에 PO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적어 준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자, 글자를 넣습니다. 글자 기본으로 가봅시다. 기본에서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기다 터치를 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완료. 자 그랬더니 글자가 이건 근데 얼굴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쯤 넣고요. 여기에서 줄바꿈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얘를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프린트 온 디맨드 이렇게 여기다가 괄호 정도를 넣어줘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괄호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한 다음에 위치만 이렇게 놓고 글자 크기가 조금 그러네요. 전체로 다 크기를 줄이죠. 뭐 이렇게 약간 줄여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넣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출간을 했냐면 P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해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일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밑에다가 설명을 넣어줘도 되겠죠?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방법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고 얘 위치를 이렇게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완료 누르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해서 조금 더 화면이 길어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얘를 약간만 더 길게 5초 잡았습니다. 자, 시작을 약간
깜만 앞으로 당겨서 놓고요. 완료한 다음에 책을 어떻게 출간을 했냐면 P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해서 지난 8월에 출간을 했고 지금은 온라인 서점에서는 물론 당연히 다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직접 제 발로 가서 확인한 거는 광화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는 매대 꽂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일부 구절을 좀 읽어드리는 걸로 네, 짤막하게 읽어드리는 걸로 이 책 소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여기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분할 뒤에 거는 삭제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플레이해 보게 되면 볼까요? 자,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을 건 3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라고 하는 1강의 내용 중에서 사료의 한계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한계. 랑케가 추구한 역사 연구의 방법은 합리적이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현상 특히 역사에 도입한 연구.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작업하는 과정이 아마 취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좀 크게 눌렸었는데 여기 좀 도로 생겼는데 아마 제가 아까 작업하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잘못된 것 같아서 화면을 다시 한번 눌려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더 눌려도 될 거고요.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놨고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역사를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기술에서도 주관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사료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사료의 오염이다. 조선 왕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나 고려의 역사 일부는 조선에 쓰였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고려 말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술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각종 부정 부패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 유학자로서 역성혁명을 통해 새 왕조를 세운 사대부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충과 효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이들이 왕을 죽이고 패하며 새로운 왕을 세우려면 고려의 역사는 부정되어야 한다. 신돈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 후기 역사연구에서는 2차, 3차 자료 및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등 많은 기록을 교차해 검증해야 한다. 랑케 역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 오류를 검증하려 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사료의 오염을 파악하고 서술의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 랑케는 이를 역사연습, 역사연구라고 불렀다. 랑케는 이를 통해 역사는 과학적인 탐구를 통한 연구의 결정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객관성의 한계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카의 역사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짤막하게 자, 여기서 짤막하게라고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였겠죠. 이제 이 화면이 바뀐 다음에 이거 나왔던 분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짤막하게 자, 여기서 짤막하게 부분에서 분할을 하고요. 뒤에 거는 삭제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여기서도 요쯤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이쯤에서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짤막하게 이 개념연구학 3장의 역사연구에 관련된 항목에서 한 소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대략 뭐 한 페이지 반쯤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만 채 안 되는 분량인 것 같은데, 뭐 굳이 꼭그 페이지, 그 챕터를 읽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이유는 없고요. 짤막하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어서 연습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책 개념의 인문학은 뒤에 이제 작가의 소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념의 인문학은 인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자, 여기서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두개 들어왔죠. 앞에 걸좀 지우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문학을 이쯤에서 분할,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할, 가운데 거 삭제. 다시 한번 플래시켜 볼게요. 직접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이란 어떤 책인지 개념의 인문학은 인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인문학을 되어 있다는 말이 빠졌는데 잘못 지웠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언두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분할을 하고요. 즉,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여기서 또한번 분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즉, 잘못 잘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 무언가 잘못 작업을 했을 때 언제든지 이걸 눌러서 작업한 거 취소하면 되고요. 돌아가 봤더니 이제 이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거를 삭제. 그랬더니, 기획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이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인문학 책은 아무래도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읽어보니까 의외로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과 많이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영화들? 이런 것들, 그리고 TV 드라마들,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그런 정책들에 관련된 작가의 해석 같은 부분도 좀 나오고요. 나름 꽤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서출판수의당에서 출간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가장 크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수의당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에서 순간 헷갈렸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보통, 제 닉네임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인사를 잘못해서 그 부분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부터 자르고. 감사합니다. 김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만큼에서 또 분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 그러면 플레이. 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못 잘랐네요, 또.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취소하고, 다시 한번 취소한 다음에. 지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까지 그냥 두자고요. 여기서 일단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감사합니다. 자르면 될것 같아요. 김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분할을 하고요. 중간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제대로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자고요.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출판수의 일한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노소출판수의 일한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분할, 뒤에 건 삭제.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컷 편집하는 것만 봤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했고요. 쭉컷 편집만 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 앞에 제가 그 잠깐 글자를 넣긴 했습니다. 그 POD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자가 잠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뭐, 예, 나중에 가서 다시 넣는 것보다 바로 넣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컷 편집입니다. 좀 지루하셔도 이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컷 편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예, 2교시 때는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왜그 중간에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라던가, 뭐, 이렇게 앞에 인트로라던가 나왔던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요거하고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왜냐면 여기서는 도서출판 수의당이라고 인사를 했고, 지난 시간에 만든 거는 무명강사 생존기를 만들어서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넣어서 완성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 시작하시고요. 예, 잠시 후에, 쉬는 시간 이후에 2교시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